네,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경제사 주가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게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2일 토요일이죠. 오후 5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엄청나게 더웠었는데 오늘 비가 왔었잖아요. 이 더위를 한번더 날려주는 것 같네요. 오늘 대한전선의 전망과 목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화이팅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저 영상 제작하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바빠서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위에 있는 번호로 010 자력출사 967 하나로 문자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책과 그리고 영상 끝에 나오는 우리 연구소 히든 종목 있죠?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대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창간한 세력 연구소 100% 성공 비기 책입니다. 저희 연구소 각 전문가들의 수익 노하우와 대응법 등 많은 기법들을 적어 놨고요. 이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상 100권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5권만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부담 말고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 번호 위에 있고요. 010-4674-96 하나로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대한전선 금요일 마지막 장 전일 대비 4% 양봉 마감을 이쁘게 하고 끝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한번 1차 상승을 하고 그리고 조정 그리고 매집 이 순서가 다시 올라가기에 좋은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모두가 화나고 어떤 분은 공포감에 패닉셀을 하고 그랬더니 이슈가 있었죠? 영상 짧게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이거는 5일 전에 올렸던 우리 대한전선 그리고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먼저 왜 이렇게 빠지게 됐나를 보시게 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주주님들. 이게 저희가 13일 12시 24분에 제 주자론 텔레그램에서 보내드린 건데요. 자, 같이 보시면 단독 대한전선 LS전선 고전화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 경찰 수사라고 돼 있죠.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상 풍력 발전에 쓰이는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대한전선이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로 경찰을 수사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목에 대한전선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도 처음이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처음 기사 내용인데요. 자, 딱 보면 다르죠. 바뀐 내용에는 경찰이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대한전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놓고 세력이 기자에게 뒷돈을 주고 1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일부러 오보를 내서 급락시킨 후 걸어놓은 곳에 체결을 시키고 다시 오보를 수정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이런 악질적인 짓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해서 네,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어떠한 기자를 통해서 세력이 주가를 일부러 급등을 시키고 다시 말아 올렸던 전형적인 세력 질이라고 하죠. 그 후에 보시면은 자, 이때가 언제죠? 13일날. 13일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을 던졌고요. 이걸 누가 받아 먹었죠? 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모두가 우리의 물량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했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겁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도 기관과 연기금 등은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왜 계속 모으고 있을까? 자, 여러분, 주가는 아무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고, 자, 이슈 하나로 움직이는 게 우리 주가입니다. 그런 대한전선을 계속 모아오고 있는 이유, 대한전선 아직 큰 이슈가 남아 있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입수한 미보도 자료, 미보도 자료를 접수해서 이미 저에게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미보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미보도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상담번호 문자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미보도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미보도 자료와 그리고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정확한 타점 그리고 이 추후 전망과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네,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 힘이 정말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대한전선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네,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물량 늘려가시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다?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는 항상 습관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습관.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을 하시면요. 제가 말한 대응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냥 그저 가만히 관망밖에 하지 못해요. 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조금씩 이 구간에서 물량을 분할 매수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하방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이 대응에 맞게 네,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네, 이미 이런 구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서 수익화 하시면서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극대로 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여러분들 주식을 왜 할까요? 우리 주식을 그쵸 돈을 불리기 위해서죠. 크게 네, 물론 이 밑에서 갖고만 계셨어도 뭐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근데 그런 건 돈을 극대화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건 돈을 극대화하지 못합니다. 매번 이런 조정에 불안해하고 아 만약 내 평단가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지 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대응책을 가지시고 수익화 하실 때는 수익화 하시고 다시 과감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다시 고점에서 팔고 이런 매매를 하셔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계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010-4674-9671로 문자 두산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여기서 말하지 않는 정확한 타점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까지인지 최종 목표는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믿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뒤에서 공개할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시크릿 추천주와 각종 미보도 자료 알려드리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건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처음이라서 자, 매수 고민이신 분이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목에 크게 물려서 큰 손실을 겪고 계신 분 아니면 수익 중인데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 종목명, 평단가, 비중, 총시드 자 번호 010-4674-967 하나로 자 문자 주시면 자 분석 후 포트 구성해서 3당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요. 하루에 오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자 하루 선착순 5명에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파란 계좌 그만 보시고 네, 저와 함께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 세력주 연구소 TV에서 자 특별 교육 자료로 실전 매매 기법편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실전 노하우들을 자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이용하시라고 만들어 봤고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처음으로 목차 네,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 투자에 임하는 자세 2. 기술적 분석 예, 이론과의 3. 지지와 저항 4. 세력 패턴 분석 5.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연구소 시크릿 종목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크릿 히든 종목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투자에 임하는 자세 자 중요하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절대 맹신은 금물 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자,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 어떤가요? 반복이요. 자, 지지와 저항은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생긴다. 자, 시세는 추세를 가지며 추세는 지속이 된다. 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2번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 의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멈추시고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지지와 저항. 자, 지지와 저항 중요하죠.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저항 구간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이고요. 자, 여기 중요한 저항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선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저항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네,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네, 4번 세력 패턴 분석.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차트 공부하는 데 되게 유익합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천천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차트 공부하는 데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5번 거래량 분석. 네, 저희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죠. 네, 보통의 세력이 진입을 하고 매직 구간을 갖고 차익 실현을 통한 이 조정이 많은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연구소 시크릿 종목입니다. 1차 매집 구간에서 자, 세력 투입금 자금 2,000억 이상 매집 기간 5년이 걸렸고요. 여기서 나온 1차 펌핑에서 그 당시 상승률이 약 5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2차 매집 구간에서요. 세력 투입 자금이 3,000억 이상으로 발견했고요. 이 매집 기간은 약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목표 수익률은 약 8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010-4674-9671로 자료 또는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있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자료와 히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변별사 주감이었습니다.